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10년째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품새 국가대표 김은주라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아? 아, 빨리 해. 아까 슬로우 가서 셋. 국가대표라고 하면 겨루기 국가대표밖에 안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품새 국가대표는 이제 국회의원 심사를 만약에 1품 심사를 보러 가면 품새를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공격과 방어를 이제 적절하게 혼자서 수련할 수 있게 만들어는 공목이거든요. 제 신랑이 김포 출신이라서 결혼하면서 27살에 김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2의 고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제가 친정의 대구에 내려가는 것보다 김포에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안정돼 있고. 준비! 저희 아빠 간장님입니다. 저희 신랑입니다. 안 하고 또 서있지! 가만히 서있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19살에 그냥 심신수련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스승님을 만나고 품새란 재미에 너무 빠져서 이제 지금까지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내에서는 이제 뭐 호수공원, 강화도 쪽이나 소막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좀 물닭갈비도 맛있고 그래서 음식점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찍으면 여기 간장 옆모습을 찍으래. 갑니다. 가자. 정근아. 네? 간장님 예쁘지? 네. 뭐야, 영혼이 없잖아. 예쁩니다. 얼마큼 예쁜 거. 어, 봐봐, 영혼이 없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 크게 되면서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저희가 태권도장에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모든 경기 지역 내 태권도장들이. 근데 제가 2차 지원금을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갔더니 김포시청에서 발빠르게 굉장히 현장 접수를 빨리 해주시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조금은 감동받았어요. 네. 은주 누나는 대학교 축제 같은 누가 올 줄 알지만 엄청 기대되고 항상 신나고 항상 활기차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10살이고 이제 3학년이고요. 이제 남자친구인데 신랑과 저를 좀 닮아서 승부욕도 강하고 밝고 씩씩하게 운동도 하고 태권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둘째는 이제 8살이고 아빠는 또 딸 바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딸이라서 더 이뻐하고 라는 거라서 너무 좋아해요. 귀엽고 발랄하고. 네. 대구에서 사범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상이 이제 리더십 있고 조금 남자다운 스타일을 굉장히 이상형이었거든요. 신랑을 국회의원에서 이제 사범 교육을 하면서 만났는데 계속 좀 친구처럼 많이 연락 자주 하고 뭐 서울 한번 와서 이렇게 해서 좀 친구처럼 지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네, 많이 애들 챙기는 거나 뭐 대외적으로 좀 이제 운동을 수련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신랑이 흔쾌히 갔다 오라고 많이 서포트도 많이 해주고 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빡빡한 일정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목표가 딱 뚜렷하게 진짜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너무 약물고로 버티고 버텼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김포에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저희 제자들이 좋은 대학교 그다음에 즐겁게 운동하는 이런 친구가 되면서 국가대표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 슈! 힘들죠? 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범 때 아이들 지도할 때랑
엄마가 되고 나서의 아이들을 지도할 때랑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사범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아직까지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엄마 간장, 이제 저희 신랑은 아빠 간장 이렇게 해서 엄마 간장, 아빠 간장 해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신랑 10년 동안 내 성격 다 받아주고 이렇게 국가대표까지 할 수 있게 외조를 잘해준 덕분에 아이들도 예쁘게 잘 크고 이제 도장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같이 좀 의지하면서 진짜 아빠 같은 마음, 엄마 같은 마음으로 더 멋지게 강철 태권도 키워보자. 나문희 서영이는 엄마가 많은 건 안 바래. 엄마는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에게나 항상 좀 사랑받는 친구,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많이 배려하는 이런 친구로 좀 자랐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 2021년도 더 악바리로 더 아이들 지도하자. 10년간 두 아이의 엄마로 김포에서 열심히 살아온 은주야, 고생했어. 코리아! 와! 기분 좋!